와, 뭐 나왔다. 와, 나온다, 와, 나온다. 벌써? 어, 벌써 나왔어요? 오, 와, 이게 뭐야? 한 판이에요? 이게 떡실 불고기예요? 네.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네, 상추에 마늘 올리고, 마늘 올리고 예, 쌈으로 올리고. 드셔도 맛있고 네. 야채 겉절이가 소고기와 궁합이 잘 맞아서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걸 후루파를 먹는다고 한번 먹어보죠. 아, 금방 먹어요. 이게 얇아서. 이게 가능한지. 일단 처음에 그냥 먹어볼까요? 아니면 싸 먹어볼까요? 그냥 맛만? 와! 야, 이거 어떻게 20판을 먹어? 상추를. 금방 먹는다니까요. 대박, 대박이에요. 어때? 대박이야? 양념이 세지가 대박이야. 않고. 대박이야. 와. 사연이 누나까지 대박이면 20개 갖고 안 되는데. 와. 와. 맛있다. 아, 분량이 너무 좋다. 아, 맛있다. 맛있다.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그럼 오빠 뭐예요, 그거? 와. 어? 한 입에 넣으려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한 입에 넣는 거야? 아까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네? 이거 어? 한 입에 퍼포먼스. 아니야. 야, 빨리 20개로 바꿔. 야, 빨리 20개로 바꿔. 얘 먹는 거 보니까 속도 보니까. 아, 맛있네요. 부드럽고 간이 세지도 않고 근데 식감도 쫄깃쫄깃한 식감도 있어요. 육즙도 너무 많고 육즙 있고 뭐 어쩌다 간이 맛있을까? 은은하게 모든 게 적당한 맛 같아. 적당해, 그죠? 맛있다. 분량도 너무 기재야, 20개 충분하지? 네. 두 입 먹었어요. 두 입 먹었는데. 한 입에 9,000원씩 날아가는 거야, 9,000원씩. 한 입에 9,000원씩 날아가는 거야, 9,000원씩. 한 입에 9,000원씩 날아가는 거야. 와, 역시. 18,000원이니까 두 입으로 끝났으니까 한 입에 9,000원. 9,000원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확실히 달라. 와. 와, 진짜 맛있다. 크게 먹어도 어때요? 그렇지. 똑같아요? 부드러우니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부드럽지가 않으면 이게 씹기가 힘들잖아요. 맛있다. 이게 완전히 자극적이거나 달거나 그러지 않고 적당한 거 같아요. 적당히. 소량도 적당히.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 맛있는데요? 우리 거의 회전 초밥처럼 한번 싸워볼까? 싸워봐봐. 좋았네. 어디다 쌌지? 사장님 최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이야, 진짜 맛있다. 석쇠불고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네, 석쇠불고기는 한우의 보습살, 앞다리살, 목심을 잘게 칼질을 해서 그다음에 간장, 마늘, 저희가 만든 불고기 양념을 넣고요. 세게 치대면서 버무립니다. 그다음에 고기는 석쇠에 둥글게 펴 올린 후 숯불과 고기의 사이를 3에서 5cm 정도를 해서 4~5에 뒤집어 구워냅니다. 음식을 잘하시네요, 이거. 그리고 되게 잘 굽지 않았어요? 안 탄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석쇠로 직접 구웠는데. 이거 너무 적당해, 여기는. 그러니까 좀 띄고 하는 게 뜨는 거 봐요. 와, 기업이 형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나도 오빠 따라해 보고 싶어. 좋다. 또 9,000원 들어간다. 또 9,000원 들어가. 어떻게 한 입에 넣지? 충분해. 이게 부드러우니까 진짜 가능하다니까. 막 짜고 자극적이면 많이 못 먹어. 괜찮지? 훨씬 나. 와. 육즙이 그냥. 쭉쭉 나오지 그냥. 그 이렇게 안에다가 살짝 열어서 마늘 하나 정도 넣고 이렇게 닫아주면 한 입에 이렇게. 와, 대박이다. 크게 먹으니까 맛있다. 와, 크게 먹으니까 진짜 다르다. 맛은 육즙도 있고. 와, 맛있다. 금방 끝나겠는데, 이거? 벌써 7판이야. 한 사람이 하나 먹는데.
아유. 이게 1인분인데. 아, 맛있다. 누나 해보세요? 누나 여기서 반. 아, 맛있다. 언니 4,500원. 난 4,500원. 맛있어, 우와. 어우야. 명수도 달리시는데 오늘? 맘마 찍어. 어이! 콜! 재판, 재판 들어와 주세요. 반찬도 사실 필요 없어. 이게 너무 맛있어서. 너무 그냥 밥 부득이다. 언니도. 누나 지금 손 이거 봤어요? 봤어요 누나. 아니 나는. 아니 이거 빨리 하세요. 이게 일로 오는데 누나가 자기 거 어딨나 하고 막 이러고. 제가 누나만 보고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20판 먹겠는데. 형 20판 금방이라니까요. 저희가 떡갈비도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떡갈비. 좀 다르죠, 다르죠. 떡갈비랑 달라요. 군산 떡갈비? 갈비살이 조금 약간 씹는 맛이 더하고 두께도 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부드럽고 입안에 넣으면 육즙도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퍼져. 맞아요. 금방. 떡갈비 약간 담백한 느낌? 좀 두꺼우니까? 이게 아까 그 보숫살이랑 앞다리살이랑 목심을 칼질을 해가지고 얇게 썰은 다음에 이걸 치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런 부드러운 식감이 그렇죠. 나올 수 있고. 이런 맛이 나게 하는 게 그게 좀 기술 같아요. 명수 형의 그 나왔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맞다. 맞다. 오빠는 약간 수제버거 패티 같아요. 뜨겁겠다, 지금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낼 수가 있을까? 오늘 우아하게 먹는 건 글렀다. 우아합니다, 형님. 와,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장난한 거 아니야? 어느 거나 맛없는 게 없네. 맛있어, 맛있어. 야, 벌써 14판 나왔어, 지금. 와, 14판? 계속 맛있다. 야, 어떻게 하나 갖고.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14인분. 고기가 끊겼다. 엄마 지금 8개 먹어, 지금 이야기. 아까 내가 20개 하자할 때 했어야 돼. 하야 지금 국밥이랑 비빔밥 주실 수 있을까요? 온다, 온다. 와,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구나. 와. 아, 이 국밥은 너무 궁금합니다. 소고기 국밥은 어떻게 만드나요? 네, 매일 아침 한우 뼈와 사골을 5시간 이상 푹 삶습니다. 5시간. 무, 콩나물, 고춧가루, 소금 등으로 간을 맞추면서 위에 뜨는 지방을 다 건져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국밥은 지방이 없어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진짜 깔끔하네요. 약간 김치찌개가 있다면 김치국 같은 그런 느낌? 김치국? 약간 깔끔한. 담백하고. 와.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포인트는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네. 기름기가 없으니까 깔끔해. 깔끔해 진짜. 오. 진짜 콩나물국떡 먹는 느낌. 위에 떠 있는 게 없잖아. 기름기가 없네. 야,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고. 좋다. 아우, 너 조금 덜고 저 사연이 누나 드려. 많이 좀 퍼줘 마 남자가. 이건데요? 이건데요? 이게 내 숟갈이니? 그 정도로 누나한테. 왜 좀 작아요? 좀 어울리지 않죠 얼굴이랑. 이거 고기도 고기도 너무 야들야들한데요? 아, 아롱사태. 와, 고기.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하네. 너무 맛있다, 이거. 고기 먹어야 되는데?
잘한다. 이게 하나만 잘할 수가 없어. 다 잘해. 어, 하나만 잘할 수가 없어. 다 잘해. 야, 이거 아침으로 먹으면 대박이다. 아침에 한 그릇 밥 말아가지고. 콩나물국 같기도 하고 고깃국 같기도 하고 육개장 좀 육개장, 아, 육개장 맛도 나고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창원오면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거? 창원오면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진짜 와 석쇠 불고기에다가 국밥 이거 두 개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국물이 나왔다. 아 진짜 맛있다. 소고기 국밥 진짜 맛있다. 34년 한 이유가 있다. 아, 너한테 나오는 소리 치고는 좀 맨날 어우 막 이거 있잖아. 아, 9,000원 들어간다. 9,000원. 자, 9,000원. 자, 9,000원 또 들어갑니다. 9,000원. 아, 자, 9,000원 갑니다. 출발. 창피해서 못 먹겠다 더. 자, 9,000원 또 들어갔습니다. 와, 또 나왔어요? 어유, 진짜 20개 나왔네. 맛있어. 계속 들어간대. 자, 18,000원짜리. 자, 반 9,000원 들어갑니다.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어. 자, 9,000원 또 들어가고요. 와. 지금 고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고기 이제 끝 아니야? 아니, 고기 끝나서 끝났을걸요?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났어. 와, 대박이다, 진짜. 비빔밥 먹을 때 고기 있어야 되는데? 더 시켜야 돼. 난 짝수 싫더라. 23개 정도는 일단 할까? 3개 더? 그럼 3개 더? 그래. 네. 3개 추가해주세요, 불고기. 맛있다, 근데, 와. 지금 그러면은, 나 두 개. 얘 하나 반. 자, 두 개. 두 개야? 응. 두 개. 그럼 우리가 다섯 개 다섯 반? 개. 뭐야? 7개씩 먹었네. 아니, 좀. 야, 어떻게 7판을 먹냐? 거의 10개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10개를 먹냐? 10개면은 이게 케이크야, 케이크. 이제 10개 싸면 패티. 패티. 야, 리스펙이야, 리스펙. 야, 진짜.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000원.